최근 전 세계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자로 꼽히며 장밋빛 전망을 보이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솔루션 Q셀 부분이 건축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 시제품을 국내 최초로 공개하면서 태양광 사업의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날이 추워지는 만큼 더 뜨겁게 타오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로 태양광 관련주들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지금 중간선거가 진행 중인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주들이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공화당이 완전히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네. 속도에 좀 차질이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태양광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기조다라는 건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네, 그 부분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일단 공화당에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타점 잡아야죠. 오히려 네.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미 말씀드렸던 매물대 일봉상 하단 4만 6천 원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거기만 가면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근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지분 늘려가고 있죠. 지금도 보면은 외국인들은 꺾이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 관계없이 지분율 우상향 시키고 있어요. 하는 건 개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화당의 이슈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러우 사태 겪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에너지의 급등 그리고 시민들의 불안 이런 걸 과연 공화당이 야기하고 싶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정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이미 에너지원에 다변하는 국가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에너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태양광 모듈의 수요 폭증은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속도의 문제는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노이즈로 주가가 흔들릴 때 우리는 매수기에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렸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세액공제 혜택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뭐 승리한다고 해도 결국은 대통령이 거부권 발행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유럽 이런 쪽의 수요가 워낙에 초강세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이 가장 크게 겪었죠. 이번 LNG 이런 부분들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부분이 원천 차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원 다변화 이런 흐름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양광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하나솔루션에 대해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태양광 관련 주 중에 탑픽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맞죠. 네. 네, 그걸 빼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입니까? 네. 네. 일단은 세액공제가 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네. 정해져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미국에서 1.7기가와트 단일 규모로 최대 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네. 여기다가 세액공제 혜택 줄 테니까 더 증설해라고 미국이 열어줬죠. 그렇다 보니까 1.4기가와트를 현재 더 진행 중입니다. 그럼 총 3.1기가와트에 대해서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 현재까지 정해진 세액 공제만 2,500억 이상이에요. 혹자는 3,000억까지 봅니다. 그러면 모듈 수요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액 공제 혜택이 거기 위에 엎어지는 거예요. 거기다 긍정적인 환율 효과까지. 도대체 안 좋은 게 없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 공화당이 만약에 승리했을 때 여기에서 이런 세액공제 혜택의 규모라던가 시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속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변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태양광 쪽의 매출 비중이 50% 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매출 비중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물론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90%입니다. 상당히 높죠. 그런데 그쪽은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작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당연히 하나솔루션, 세액공제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자를 당연히 탑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폴리실리콘 가격이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솔루션 영업이익을 증가하는 데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솔루션 가격 전략 좀 어떻게 잡고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그동안에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굉장히 잘 주고 있어요. 9월에도 한번 줬었고요. 네. 10월 초에도 줬었고 네. 또 10월 말
그리고 네. 이번에도 줬습니다. 네 번이나 주고 있죠. 이렇게 굉장히 미래가 유망한데 자리를 네. 자꾸 준다. 이럴 땐 사야죠. 네. 그러면 4만 6천 원 부근부터 혹시나 이제 그 시기가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면서 늦어진다라고 했을 땐 매물대 하단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 밑에 강력한 지지대가 기다리고 있죠. 121선입니다. 4만 3천 원 초반대 정도 되는데 네. 지금 현재가부터 거기까지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굉장히 더 높게 잡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정고점 부근 5만 6천 원 부근을 네.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그 이후에 추가 상향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선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 뭐 속도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언급해 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관 차장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